좋아요, 구독. 제일 중요한 건 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인 거죠.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심플한 내용이죠. 돈,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익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패턴 식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돈을 넣을 때. 돈을 넣을 때 이미 손절할 수도 있고 익절할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동전 앞면 뒷면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하모닉 패턴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행 단계, 얘가 반전을 해야 될 자리에 왔을 때 차트가 여기에서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는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80%에서 90%가 정확한데 그 80%에서 90%조차도 완전 떡상하는 그런 반전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0%, 20%는 뭐 실패할 확률. 그리고 나머지 이 8, 90% 중에서도 얘가 최소한의 타겟 이 구간인 되돌림, 어느 정도 일정한 되돌림을 주고 다시 기존 추세로 갈 가능성. 그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면 이 하모닉 패턴을 연습하고 이 패턴을 발견했다면 뭔가 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늘상 하모닉 패턴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모닉 패턴은 이 중에서도 보통 최소한의 반등만 주고 계속 가던 길 갈 그럴 확률도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추세에서 긴 추세에 반하는 역방향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모닉 패턴이 이럴 때는 보통 최소한의 반응 정도만 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는 일단 오기도 힘들고, 그렇죠? 포착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하모닉 패턴으로 그 포착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어우러지고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뭐 시장도 운이 좋아야 되겠죠. 시장이 잘 가야 결국에는 우리도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모닉 패턴을 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을 잘 알았다고 해서 얘가 8, 90% 정도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행 단계의 필요성을 제가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가 왜 필요하느냐? 바로 반전 가격대가 왔는데 반전 가격대에서 우리가 무작정 여기 이 가격대에서 그냥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행 단계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느 여러 가지 근거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거예요. 뭐 터미널 바라든지 뭐 컨펌바 그리고 뭐 이제 PRG를 가지고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보조 지표인 뭐 RSI를 이제 관찰하는 흐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포착해야 할 것 실행 단계가 왜 필요하냐? 패턴만 나오면 왜 거기서 진입하면 안 되느냐? 실행 단계를 왜 관찰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구현한 그 차트의 흐름. 그 흐름대로 얘가 가주느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트가 흘러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만 나오고 막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행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입시켜서 그것을 판별해 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과 변화를 알기 위해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스카카니가 얘기했죠.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 반전에 예측을 했었다면 미래의 이 방향과 변화를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짰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 뭐죠? 바로 PRG.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PRG가 되는 거죠. 이 PRG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의미 있는 특정 가격대를 분석하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 단계예요. 다음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홈런의 개념이에요. 홈런의 개념. 하모닉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반전에 홈런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이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느냐. 그렇죠? 내가 의도한 대로 최소한 가느냐.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이고 패턴이 위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 뜻대로 반전했다고 해도 이게 홈런을, 홈런이 빵 치는 야구에서 말하는 그 홈런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루타, 2루타, 3루타 우와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죠? 야구에서 치면 뭐 파울 나오고 그렇죠? 뭐 1루 가면은 뭐 됐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이 대반전에 홈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행 단계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반전하는 것과 기술적 반등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한 기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또 판단에 의해서 이 실행 단계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주식 거래의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계처럼 매매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이 여러 가지를 망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기계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아직 믿는 게 바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사람처럼 구현할 수 있어도 우리와 같은 사고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진 못하잖아요.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우리 사람의 살아있는 생물들의 고유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트레이딩에서는 감정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너무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그럼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이 많은 것을 망친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 탐욕이 너를 망친다. 그리고 참아야 한다. 뭐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약간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내일 뭐 대박 뉴스를 하나 터뜨릴 것 같아.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더 약간 뇌피셜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기 전에 감각이 아닌 약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기술적 분석은 또 약간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차트를 볼 때 우리는 과거를 습득한 미래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트가 항상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뭐 RSI 같은 거죠. RSI가 있을 때 과매수나 과매도권으로 가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가격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가죠. 그것은 객관적인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실행 단계의 필요성 세 번째, 바로 리스크를 받아들여라 입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쵸? 리스크 피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는 돈을 넣는 즉시 바로 생겨나게 되죠. 그쵸?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이 눌림목 자리에서 100%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눌림목이라고 들어갔지만 알고 봤더니 눌림목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가겠죠. 그쵸? 옆으로.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베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뭘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돈을 얻을 확률도 있지만 돈을 잃을 확률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돈을 넣기 전에 잃을 생각부터 하고 내가 얼마를 잃을지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베팅하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 잃을지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매수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라고 합니다. 손절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리스크를 그냥 두었는데 이 손절이 짧게 손절로 끝나면 되는데 정말 저 아래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모닉 패턴이 위반했을 때 크게 위반하는 것처럼 항상 그런 큰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절대 즐길 수가 없어요. 고통인데 어떻게 즐기죠? 고통이죠. 고통과 두려움인데 이거 어떻게 즐겨요? 그래서 얘는 즐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반드시 동반합니다. 두려움 없이 어떻게 더 이상 정신적 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마크 더글라스. 굉장히 심리 강의로 유명하신 분의 말입니다. 이분도 항상 강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채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이 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평단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평단. 그래서 하모닉 패턴도 또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평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모닉 패턴에 피보나치 비율을 입혔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왜? 물리는 순간 두려움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리고 손절도 계속하면 굉장히 심리 상태에 타격이 오니까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덜 물릴 확률, 그리고 만약에 물리더라도 본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통은 아주 큰 뭐 지지나 저항 자리, 반전 자리라면 보통은 가던 방향으로 다시 가더라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뭔가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적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베팅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리스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꼭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어요.
하모닉 트레이딩의 3단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해 드렸던 내용을 총 3단계를 이렇게 차트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시간적 길이를 비교도 해보고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2023년에 주로 배웠던 패턴 식별의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넣고 베팅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후가 이제 관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요. 언제나 또 기술적 분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멘탈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좀 우량주, 그리고 좀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기업, 이런 주식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런 작은 배분을 하고 조금 더 우량주나 이런 데를 선별해서 기업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 안 맞나도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여기는 완전히 죽은 주식 마냥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 이런 주식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전 지점이 나와도 쭉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게 큰 장기 차트에서 만약에 이런 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이 패턴을 쭉 펼쳐놨으면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피 터지죠. 1불, 2불, 1불, 2불.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이것만 가도 두 배잖아요. 그렇죠? 1,000원, 1,100원, 1,200원, 100원, 200원 동전주라고 하는데요. 100원, 200원, 100원, 200원, 100원, 300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이 안에서는 퍼센트로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실행 단계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CCL,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어떤 미국 주식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차트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큰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엄청난 개파락을 했어요. 엄청난 개파락을 했는데 참 이런 주식을 보면 어떠한 산업이 약간 쇠퇴하고 이러면 한창 동안 그냥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멀어진 걸까? 이거는 그냥 뭐 안 되는 산업인 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꽤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고 바닥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눌림목, 가장 대표적인 눌림목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까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D점에서 우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X, A, B, C, D의 배 패턴으로 나왔는데요. 정확한 886 자리를 우리가 한번 찍어서 살펴봅시다.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886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뚫고 내려가서 차트가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우리는 반전할 것을 예상했지만 반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신호가 바로 갭이에요. 갭. 이 부분을 그냥 갭으로 뚫어버리는 거죠. 갭으로 뚫는다는 것은 강한 음봉이라고 이 경우에는 볼 수가 있어요. 갭은 강한 뭔가 양봉이면 양봉, 강한 양봉 또는 강한 음봉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반전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지지하는 자리겠죠. 이 여기서 지지를 안 하려면 강하게 뚫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뚫어주고 지금 한동안 반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날봉의 상태예요. 날봉. 날봉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886의 자리를 뚫고 나서 886까지 중간에 한번 잠깐 올라왔죠. 찰나.
찰나 잠깐 올라오고 한동안은 계속 이 바닥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바닥에 머문 시간이 자그만치 엄청납니다.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그냥 짧아,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짧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며칠 걸렸냐를 보면 거의 245일이에요. 1년 중에 3분의 2라는 시간이죠. 그러면 엄청 괴롭습니다. 지금 이 큰 패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뭐 조금 위아래로 흔드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바닥까지 찍을 때를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갔다 해도 이 바닥까지의 마이너스가 45%예요. 45%. 거의 내가 가진 돈이 절반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얘가 그러면 얘가 위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홈레벨도 있고요. 여러 가지 30봉 이상의 뭐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모닉의 시간론이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시간론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시간 고려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패턴에서 우리가 홈 레벨이라고 하는 1.13 레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1.13 레벨까지는 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4.78불이니까 1.13이.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지금 아직도 배패턴이 계속 유효한 중이에요. 근데 내 속은 계속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그래서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좀 잘 반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후에 다시 886자리로 올라오면서 PRG 리테스트를 하고 상승의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쭉 상승을 하였고요. 0.5불까지 올려서 여기 비점 저항에 맞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비점 저항에 지금 맞았고요.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이 CCL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날봉으로 봐도 잘 보이시고 주봉으로 봐도 잘 보이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성패를 여기서 이제 결정 짓는 겁니다. 비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렸어요. 지금 현재의 이 캔들은요. 지금 현재의 이 캔들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뭐 어디에서 다시 받아줄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저항을 맞은 것으로 판별이 되고요. 이 차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후에 이 저항을 뚫으러 다시 한번 도전을 할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세 번 정도 도전을 하면 뚫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CCL이 다시 한번 저항을 뚫는 것을 도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